안녕! 여러분들과 함께 MBS 먹방송을 진행하게 된 현경입니다. 저희 먹방송은요, 여러분들에게 편의점 꿀조합을 소개해드리고 같이 만들어보고 마지막으로 먹어보고 시식평까지 남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다양한 편의점 꿀조합을 많이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1화 편의점 꿀조합에 대해 바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1화는 인터넷에다가 편의점 꿀조합이라고 치기만 해도 이렇게 와랄랄랄라 나오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후기가 폭발하는 건데요. 바로 마크 정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마크 정식을 만들어보고 먹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긴 말 더 하지 않고 바로 재료 사러 출발해볼까요? 짠! 이렇게 제가 준비물을 다 사왔고요.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원래는 오리지널 국물 떡볶이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제가 갔던 곳에 라볶이밖에 안 팔더라고요. 그 사리를 빼고 떡만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뜨거운 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밖에 정수기에 가서 빨리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라면을 만들어 볼 텐데요. 라면은 꼭 이 콕콕콕 스파게티를 이용해야만 그 마크 정식의 맛이 난다고 하니까 그 점 여러분들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뚜껑을 열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제가 좀 물을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면이랑 떡볶이 다 물을 받았고요. 이제 세 번째로 떡볶이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전자레인지에 바로 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떡볶이는 전자레인지에 다 돌리고 왔고요. 이제 네 번째로 라면에 이제 스프를 넣어줘야 되는데 콕콕콕은 라면 특성상 물을 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자레인지에 이걸 돌리고 있는 사이에 라면 물은 미리 빼앗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프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분말 스프랑 이거 액체 스프 두 개를 한번 넣어볼게요. 지우고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이 떡볶이에다가 이 라면을 부어주면 됩니다. 이거 두 개를 합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부어줄게요. 근데 국물 안 튀게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나요? 부어졌네. 이렇게 라면을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제 여섯 번째로 핫바를 또 위에 토핑으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핫바를 다 돌려가지고 제가 먹기 좋게 잘라서 이걸 위에 올렸거든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위에다가 피자 치즈를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한번 올려볼게요. 피자 치즈를 여기 넣어주도록 할게요, 가운데에다가.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크 정식을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완성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잘 보이시나요?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아주 초간단 마크 정식을 만들어 봤고요. 먹기 전에 마크 정식은 여러분 저희 촬영해주시는 감독님의 카드로 직접 결제한 내 돈 내 산이니까 감독님이 꼭 강조해달래요, 이거. 그래서 감독님의 내 돈 내 산 마크 정식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앞접시는 이 떡볶이 들어가 있던 뚜껑을 제가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 좀 섞을게요. 섞어서 제가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먹을 때 만들어 먹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면만 먼저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일단 떡이랑 면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왜 안 잡히냐, 이거.
그러니까 괜히 편의점 꿀조합 베스트셀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베스트셀러인지 알겠어요. 진짜 너무 맛있네. 네, 제가 이렇게 다 마크 정식을 만들어서 먹고 왔는데요. 보이시나요? 짠! 다 먹었습니다. 진짜 약간 물리지도 않고 되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1화의 편의점 꿀조합 마크 정식을 먹어봤고, 이제 제가 잠깐 별점이랑 시식평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5점 만점에 저는 한 3점 정도 주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 되게 맛있었어요. 만드는 과정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또 되게 먹기도 좋고, 그리고 양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하나 아쉬운 게 단가가, 저는 편의점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총 다 합해서 만 원이 조금 넘었단 말이에요. 단가가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저는 맛에 비해서 가격은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편의점 꿀조합 1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크 정식을 먹어봤고요. 저희 MBS 먹방송은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꿀조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